우리가 뭐가 안 맞는 거지? 뭐가 안 맞는 거지? 하여간 뭐 두 명이라 칩시다. 네. 네. 그 두 명 중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 껴 있겠죠, 뭐. 뭐 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하고는 다 이제 친구가 되나 하시면 아니면 절대 안 보나요? 뭐 막 연락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같이 했던 작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을 했던 같이 일을 했던 모든 여배우들이랑 네. 네, 많이 봐요. 네. 그 사귀셨던 분들 중에 네. 결혼을 생각했던 여분이 있나요? 저는 사랑을 분들? 하면 네. 이분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만나요. 그렇죠. 네. 그런 스타일이세요. 네. 네. 이 여자분과 산다면 내가 어떤 이상적인 어떨까?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만나기 때문에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을 해요. 늘. 제가 진짜 상처받았던 게 한 번 있는데 너는 이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 그랬어요. 아, 내가 이런 이유가 다 너 때문인데 왜 그러냐. 널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또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두세 달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게 됐었죠. 정말 마음에 들면은 물 안 가리고 저희 아버지가 갔다. 그러셨습니다. 이 여자다 싶을 때 넘어뜨려야 된다고. 네.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셨을 때 명동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셨대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대쉬를 하셔서 오. 제가 만들어졌어요. 키도 진짜 마음에 들면 바로 대쉬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네, 저는 적극적인, 저는 소가리.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소가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지켜보죠. 쭉. 네, 이제는 첫눈에 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분을 좀 계속 알아가면서 내가 평생에 내 호흡과 내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는지를 좀 안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좀 맞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월드스타 B가 대시를 했는데 안 넘어올 여자가 있을까? 진짜 넘어오게 할 대시는 있어요? 아, 있어요. 저 굉장히 스윗하거든요. 저 진짜 굉장히 아주 달짝지근한 남자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죠. 달짝지근한 음식이 진짜. 아, 진짜요. 네. 여자친구만을 위한 끈적함.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만큼 강해도 제 여자친구한테만큼은 없이 약한 사람이 좀 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교도 피울 줄 알고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못 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예. 저는 아직도 제 여자친구한테 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 만난 날 제가 업어준 거거든요. 어디서 업어줘? 네. 넓은 등판에 네. 외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외곽으로 이사리 쪽? 보통 차 안에 너무 갇혀있나? 네. 그러면 금방 서로 싸움이 나든 너무 질리게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되면 야외로. 야외로. 네, 야외로. 거의 뭐 저희 방학생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 산이나 이런 데 주차를 시켜놓고 아 남산 뭐 옆에 뭐 도봉산 뭐 훌륭한 산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저기 그 청평 주위에도 좋은 데들이 많아요. 네. 그런. 나 왜 그러지? 너무 많이 했는데? 몰래 내 코스를 네. 다 알려주고 그럼 그런 네. 산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둘이 손잡고 걸어다니는 것을 알아보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방법 네. 무장을 해요 막? 대놓고 다녀야지 무장하는 순간 다 알아봐요. 맞아. 고수네. 네. 저 사람들 중에 야외 촬영하다 나왔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떳떳하게 식당에서 둘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쟤네 둘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러다가... 이렇게 알아요. 네. 일단 네. 이렇게 보는 순간 이건 다 의심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떳떳하게 네. 아 이거 주시고요. 네. 어 요즘 뭐 하고 지냈어? 라고 들어가는 순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동료구나. 네. 맞아. 그러면 그렇게 달짝지근한 비를 끈적끈적한 비를 네. 그런 마음을 왜 떠나나 그런 비에게? 결과론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 그러니까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네. 봤을 때 제가 일할 때는 그분이 만약에 쉴 때도 있고. 예, 아, 그렇죠. 자꾸 내가 인정하는 데게 되네. 잘하시네.
네네. 그분이 일할 때는 또 제가 그쵸, 살짝 예. 예,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추억을 만들 시간은 없고 예, 그렇게 맞아. 되는 거죠. 사실 남녀 간의 열등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렇죠. 예, 서로 같은 일을 할 때 특히나 더. 그렇죠. 제가 더 잘 돼 있을 경우는 여자친구가 조금 약간은 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좀 안, 제가 왜 그랬냐면 데뷔 전에 야, 다 나오는구나. 이러다 몰래 온 손님 사귀었던 여자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놀래요. 기놀래요. 네. 데뷔 전에 그 제가 참 소개팅을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한참 모델계에서는 정말 탑 모델이었죠. 예. 그분과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너무 막 화려하니까 왜냐면 저는 연습생이 유명하니까 어떻게 차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늘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뭐 난 기껏 해봤자 5천원, 6천원 늘 나도 데이트할 때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내가 갖고 있는 자금력에 딱 맞고 그냥 여자친구가 중간에 어? 저거라고 하는 순간 아 참 오늘 스케줄이 망가지는데라는 생각도 모든 남자들이 사실상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는 평소에 돈가스 먹는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 돈가스에 맞춰서 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식 같은 거 시키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 손 밑으로 이렇게 돈 세 번 적 수 있어요.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자들의 이상형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네. 바뀌죠. 그럼 지금 현재 정재우 씨의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귀엽고 섹시한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딱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뭔가 막 스테이지 위에 뭐 저는 막 화려하고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고 뭔가 순정적인 남자가 되고 싶고 형도 그러시지 않아요? 집에서 꿇어 이러면 꿇죠. 아, 그럼요. 그쵸? 근데 그 남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결혼하면 약간 이중적인 남편? 그래서 여자분도 되게 청순하지만 저녁엔 나를 막 따라주는 아주 그냥 우리 신영이가 딱이네요. 네. 진짜 막 가만 안 놔둡니다. 저를 그냥 가만 놔주지 않는 그냥 굉장히 소 섹시한 아니 근데 우리 지훈 씨 주변에 자기 여자 동생은 절대 지훈 씨한테 소개 안 시켜주겠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 친구들? 친구들 위해. 아, 고등학교 친구들. 아, 고등학교 친구들. 정지윤 씨의 절친이자 안티예요. 아, 김정 씨예요. 아, 성수형한테 뭐 많은 걸 얘기했다. 제가 안에서 쭉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저희 그 풀하우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죠. 그때 처음 만나서 친해지게 됐죠. 아니 그때 이후에 좀 뜨고 나서 지훈 씨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 그때 촬영할 때보다 뜨고 나서 더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 그 매력은 한결같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렇죠. 형들한테는 또 참 한결같다는 거 맞아요. 한결같아. 한결같은 비를 왜 여동생한테 소개시켜 주길 꺼려 하는지 너무 한결같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 근데 왜요? 잘 아시다시피 지훈이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쪽 이제 좀 외로움을 많이 타게 할 것 같아서 지훈이가. 근데 사실은 뭐 여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있으면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거야. 아마.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귀는 여자도 외롭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훈이도 정말 외로워 보여요. 가끔 전화해서 동생 이렇게 혼자 놔둘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방송이니까. 아, 뭐 방송 처음 하니? 이제 일이 우선이라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냥 나 외롭다, 나 안 챙겨줄 거냐 그렇게 넋두리 하는 게 그 말로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이렇게 김성수 씨가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해주신 적 있으세요? 뭐 해달라고 얘기하죠. 제가 해달라고요? 네. 진짜 드라마 끝날 때.